207탄입니다. 207탄. 자, 207탄입니다. 207탄. 자, 207탄 종목은요, 수익률이 뭐 크게 많이 나올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9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이니까 지금 9만 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35만 원까지 홀딩을 하면 약한뭐한200% 가까이 수익은 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종목이요. 이번에 대공황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35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냐? 6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6만 원. 자, 6만 원까지 빠졌다는 것은 다소 토막이 난 거죠. 자, 지금 약한6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자, 온다는 조건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퍼가 굉장히 좋은 종목,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이 이번에 뭐 6만 원까지 빠지는 것도 이거 사실상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지난 15년 동안 주가가 15만 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종합주가가 이제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6만 원까지 이렇게 빠진 거죠.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6만 원을 깨고 저는 3만 원 이하로 주가가 빠질 수 있다. 3만 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3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다. 자,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은 정말 몇십 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입니다. 몇십 년 만에. 자, 6년,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종목은 200%만 먹는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에서 뭐 3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 종목인데, 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1,000원, 2,000원짜리 못 사거든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몇백 프로 수익률밖에 안 돼도 제가 이런 종목은 추천 금액이 비쌉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추천 금액을 받았죠. 자, 지금은 100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큰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이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2만 원대까지, 저 3만 원, 전저점 6만 원을 깨고요. 대공황이 오면 3만 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 최하 1000%의 수익을 볼수 있고요. 3만 원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2만 원이죠. 그때는 뭐 1500%. 이렇게 큰 종목, 비중이 무겁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2만 원대, 3만 원대에서 산다? 이거는 뭐 거저 주워먹는 겁니다. 회사의 네임밸류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지난 십몇 년 동안 15만 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그거 뭐10% 먹자고 앉아서 그 떡떡을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지금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빨리빨리 전환을 하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를 얼마나 수익을 내주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요. 돈 버는 사람, 돈번 능력이 있는 사람 옆에서 줄을 서셔야 돼요.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저희 카페로 찾아가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후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죠. 한 종목에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던 거. 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무료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날 제가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했죠. 자, 첫 번째 신호탄이 왔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해가지고요. 미국 S&P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대공황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시면은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못하면서 이 주가가 다시 전저점 6만 원을 깨면 무조건 3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5만 원이 넘는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후원 링크를 누르면은요, 이 국민격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라고 나옵니다. 이 링크 주소,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격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 공시 6% 연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 공시 나오죠.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JIMF 경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체 1900개 종목에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당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그러면 5만 원의 비용을 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앞으로 할 종목, 이 종목을 매수하면 대박이 날 것인가 안날 것인가?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쪽박이 드릴 텐데요. 자,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페를 개설할 때가 여기가 16,000원대입니다. 요때 완전 바닥이죠. 여기에서 1차 매수 의견 드리고 17,000원대 넘어가는 요 구간에 다시 2차 매수 의견을 드려가지고 지금까지 3년 넘게 홀딩하고 있는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입니다. 1차 꼭지 목표가는 2210% 이미 쳤고요. 70% 정리하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은 사명이 바뀌어서 SPC 3립으로 되어 있죠. SPC 3립.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 16,000원 대비 20만 원만 따져도 벌써 1,200~1,300%가 올라 있는데 이런 종목을 지금 몇푼 먹자고 매수 들어가는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된다. SPC 3립 여러분들 지금은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고 동종목은 이미 1차 꼭지 목표가를 쳤습니다.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굳이 목숨 걸고 10,000원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 주고 사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할 이유는 없다. SPC 3립 이런 종목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이 저희 카페에는 아직까지도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그냥 강력 홀딩을 하시면 여러분들 대박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삼립식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추천을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2014년도 11월 30일 날 꿈의 수익률 1000%의 도전 신화는 터질 것인가? 그때 당시에 국동 972%, 삼목 S펌 730%, 새로운 신기록 종목이 탄생됐다. 삼립식품 2014년도에 928% 도전 중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1천만 원 투자를 해서 1년 후라면 원금 빼고 1억이 넘을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해서 10억 원이 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덜러덩 팔아먹느냐?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내가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런 바닥 분석주가 2014년도에도 이때 당시에도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다. 금은 보안 도다지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자, 미리 선점해서 꿈의 수익률 1000%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 꼭 보십시오. 이 자료 검색하시면 여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새로운 신기록 종목, 우리 카페에서 이때 당시에 1000% 수익이 최고였었는데, 1000%를 넘는 신기록 종목이 우리 카페에서 탄생이 될 것 같다. 이게 바로 928% 삼리식품, 이때 당시 2014년도.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보십시오. 2013년도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172% 수익 중,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나옵니다. 자, 나오고요. 자, 이제 삼립식품 주가 예측 정보를 제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2월 18일. 자, 지금은 하방 압박이 강하다. 조심해라. 자, 생명선 안착을 해야 추가 반등권이 온다. 자, 바닥 분석가 18,900원, 112%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등장이 더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강력 홀딩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상승권이 확인을 해주고 있다. 동종목은 분석시황 잘 보십시오. 2013년도 8월 4일날 제가 동종목은 별도의 매도 분석이 없는 한, 매도 분석 DC가 없는 한 강력 홀딩이라, 127% 수익 중이다. 상승장입니다. 바닥 매수 회원님은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자, 변곡점 분석가 18,900원, 172% 수익 중입니다. 조정장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240% 상승 중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172% 쳤다가 하락했다가 올랐다,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하는데, 저는 이 종목은 최하 2000%는 넘게 오를 종목이다. 이 알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172% 홀딩, 240% 홀딩,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1000% 급등을 주고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바닥 매수자는 생명선이 안착되는 한 홀딩하십시오. 자, 별도로 이거는요. 저희 카페에서 개별 구매 종목 추천주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 분석 시황 자료가 여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1000% 급등을 주고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바닥 매수자는 아직 1000%가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홀딩해라. 자, 1000% 쳤다가 주가가 빠지는데 저는 이 종목 1000%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홀딩해라.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권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바닥 수익 이후 2100% 수익 후 지금 급락 중입니다. 아직 수익을 끊지 못하시는 분은 일부만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2210%를 치고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42만원.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에도 제가 2014년도에도 이렇게 1000%의 수익을 내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우리 카페에 바닥주가 100개가 더 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바닥주, 이 100개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다 쓸어 담고, 돈이 없으면 몇 종목이라도 매수해 놓고서
나를 믿고 2, 3년만 홀딩하면 너희들 자산이 천만 원이면 최하 2, 3년 후에 3, 4천만 원, 자산이 천만 원이라면 운이 맞으면 1억의 자산을, 10배의 자산을 늘릴 것이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매일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SPC상립 이런 꿈의 수익률 종목이 저희 카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SPC상립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 종목은 이미 1차 꼭지 목표가 2219%를 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웬만하시면 진입 안 하시는 게 좋고 굳이 이렇게 비싼 구간에 매수하는 게 아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럴 때 열심히 쓸어 담으십시오. 생활비를 쪼개고 애들 용돈을 줄이고 남편의 수급값을 줄이고 남편 담배값 줄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줄 그런 꿈의 종목, 그런 종목을 적금 들듯이 하루에 10,000원어치든 한 달에 100,000원어치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주워 모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2, 3년 후에 자산이 최하 5, 6배는 늘어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인데요. 오랜만에 동전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자, 동전주는요,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있고, 장난을 아주 자주 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있고 그리고 갖고 놀기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일부 손실이 오고는 있지만 뭐 그다지 크게 손실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아직은 쓸 필요는 없다.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모든 업황이 단기 손실이 영업 적자 전환이 되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는 종목이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속출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하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주식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6,000원짜리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 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약 100% 가까이 급등하고 있어요. 100%.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 한다. 그러면서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6,000원만 찾아 먹어도 1,200%짜리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동전주입니다. 자, 동전주로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현재가가 지금 3,000원이거든요. 3,0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드립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지는가?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완전 동전이 되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요, 뭔가 이유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나면 이 국민격 관송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링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최소의 금액으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제가 100만원의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유료 카페를 여기를 찾아오시면은요,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무조건 1,000만원짜리입니다. 1,000만원.
저는 1000% 수익이 나는 종목은 한 종목에 1000만 원씩 추천드렸던 이런 카페인데,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 벌이는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수익 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도탄의 지경에 빠지고 있는 이때에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한 종목에 1500만 원, 비싼 거는 5000만 원이 넘죠. 자, 그 수익 사업을 전부 다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바꾸어서 이제 이 국민과 관성의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꾸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입니다. 매달 18일 날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무엇 때문에 고액 배당을 하겠습니까?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저랑 인연이 되신 주주 회원님들한테 최고의 배당금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월 18일 날 이렇게 배당 공시가 나왔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이 종목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아까 이제 1200%라고 그랬네. 500원에 아니다. 500원에 6,000원 하면은 약 1200%죠. 자, 500원에 매수해서 600원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입니다. 204탄. 자, 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TPC입니다. TPC. 자, TPC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640% 수익을 주고 하락 압박 조정이 심한 구간입니다. 자, TPC.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2, 3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895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하고 난 다음에 채 반년도 안 돼서 640% 초급등을 했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640%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매도 분석을 다 내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1900원에 매수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압박이 강하게 오고 있지만 추가 반등권이 더 올 수 있다. 다만 다음 주가 고비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이 종목은 고비입니다. 다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8,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이 종목은 하방 압박이 강하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분석 시황을 다뤘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1900원에 매수 들어가야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7,8천원에 매수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 자료, 그리고 자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냥 싸고 좋은 종목 대박 칠 종목을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19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12,000원, 13,000원, 뭐 지금 7,8,000원,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TPC를 제가 640%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 분석을 했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PC 640% 1차 꼭지 목표가, 1차 꼭지 목표가 도달했다. 2014년도 11월 24일입니다. 이날 분석 시황 자료에 보면 저희 카페의 분석 시황 자료 나오는데요. 아이고.
자, 분석시황 자료인데 제가 자세히 이거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603% 이렇게 보시면 359% 410% 아직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었던 거죠. 269% 218% 177% 140%. 자, 맨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TPC 주가 예측 정보 2013년도 2월 23일 날 분석 시황 자료를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TPC 주가 예측 정보 해서 차트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요. 바닥금, 자, 분석이 적중한 걸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게 매수 급성입니다. 바닥 분석가 1900원 114%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종목은 최하 600%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 그러니까 하락 조정이 와도 참고 홀딩해라. 자, 강력 홀딩하기를 잘했죠. 아주 점 상한가 행진입니다. 109% 수익증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일단 600%까지 강력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죠. 자, 그리고 점 상한가 행진 140% 수익증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저는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강력 홀딩해라. 추가 반등이 더 온다. 자, 미리 계속 예측해 드립니다. 자, 기다려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점 상한가 행진이 계속 진행이 돼서 177% 수익 중입니다. 자, 점 상한가 행진 218% 수익 중입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려드렸습니다. 1차 꼭지 목표가가 다가옵니다. 꼭지 목표가를 넘어서면 홀딩, 강한 저항을 받으면 일부만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한가 다시 269%입니다. 자, 하락장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69% 쳤다가 하락했죠. 그래서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페 대박 줍니다. 자,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359% 수익증입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선이 지지를 하는 한 아직은 홀딩입니다. 자, 추가 반등이 오면서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마감 410%입니다. 추가 반등이 아주 조금 더 온다. 제가 여기 나오죠. 여기 얘기하죠.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410%인데 640%까지 쳤으니까 야, 아직 남아있다. 200% 이 얘기입니다. 200%는 조금 더 오른다. 추가 반등이 더 옵니다. 조금 더 옵니다. 자, 정확히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분석을 내리는 거죠. 자, 카페 대박 줍니다. 바닥 매수가 1900원 603% 상승 후 하락 조정장입니다.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거론했습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추가 하락이 더 옵니다. 진입 자제하십시오. 이후 분석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공개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 종목 TPC,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640%의 수익을 내고 지금 하락 조정이 아주 굉장히 심한 구간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굳이 현재 이 비싼 구간에서 매수할 이유는 없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대박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